있습니다. 이번 문제 객관식 퀴즈인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건강 기능식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건강 기능식품은 1번 비타민, 2번 글루코사민, 3번 유산균, 4번 오메가3. 당뇨인데요. 차영욱 씨. 과연? 1번이요. 1번. 1번. 비타민. 비타민. 그 이유는? 네. 아, 당뇨는 과한 영양 상태가 과해지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지금 정답을 누르셨습니까? 네. 네. 확실히 알아요? 네. 정답 아닙니다. 아. 자, 네, 이나 씨. 유산균 3번. 유산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엄마가 당이 좀 높아서 근데 네. 피하는 거는 유산균이더라고요. 자, 이 문제를 이나 씨가 맞히면 보너스 상품 가져가는데요. 네. 유산균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께 기회. 오케이 씨.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 오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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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해주니까요. 아, 피를 맑게 해주니까. 오메가3.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먹고 있어요. 예. 그 본인이 먹기 때문에 확실하다. 예. 정답 아닙니다. 자, 김보영 씨. 아니 그러면. 그럼 뭐야? 비타민도 아니에요. 유산균도 아니라고요. 오메가 3도 아닙니다. 글루코사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를 앓고 계시면 네. 글루코사민 섭취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정답 씨 참고로 네. 세 분이 다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분인데. 사실은요 제가 문제를 연달아서 맞췄기 때문에 예. 아, 이번에는 안 눌러야지 하고 진짜 안 자주 눌러서 계셨는데 양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몰아주셨어요. 솔직히 몇 번인지 아셨어요? 솔직히. 저 몰라요. 글루가 뭔지 몰라요. 하늘이 좋네요. 하늘이 좋아. 김보아 씨가 운이 좀 따릅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에 좋지만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이 당질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가 있어서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당뇨병 환자들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용하지 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잘못 얘기했어 그럼. 문제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길래 이웃이 정말 좋아요. 자, 김보아 씨 분위기 좋고요. 예, 이번 문제 마치시면서 네. 맞는 그릴을 김보아 씨가 획득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아, 맞는 그릴 아까 차영욱 씨가 탐내던 게 그렇죠. 문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문제 연속 맞추면서 아주 멀찌감치 김보아 씨가 달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제가 건강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탈 때 추가 요금인 혈증이 붙는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의료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을 소위 의료비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평소보다 진료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자, 1번 주말에 아이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 데리고 간 이나 씨. 자, 2번 감기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은 보아 씨. 3번 고열로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영옥 씨. 4번 5시 50분에 병원에 도착해서 6시 10분에 진료받은 오키 씨. 자, 이나 씨가 빨랐습니다. 4번이요. 4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6시 이후로는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 근데 5시 50분은 도착했으면은 받쳐서 아니 6시 10분에 받쳐서 갔으니까. 근데 끝나는 거는 더 늦게 끝나는 첩수는 그래도 5시 50분이잖아요. 첩수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게 공평입니다. 이나 씨. 정답. 아닙니다. 예요. 정답 이나 씨 4번.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말에 동네 의원을 찾은 이나 씨나 고열로 동네 응급실을 찾은 차영옥 씨. 단순 고열로 약만 처방받고 갔다면 할증에 해당. 그리고 단 6시 이전에 도착한 오키 씨의 경우 접수를 6시 전에 했다면 진료 시간이 늦어져도 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기로 집 앞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을 경우 1, 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로 왔기 때문에 진료는 가능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진료비가 많이